일상 속에서 접하는 많은 약들, 우리는 제대로 복용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의학 상식,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정병옥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바른 의학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약은 서로 나누어 먹지 않아야 함. 약은 체중, 그다음에 드시고 계신 그 약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개인에 맞게 처방된 의약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슷한 증상이 있더라도 서로 나눠 먹지 않아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관절염 약이겠죠. 자, 그리고 어른이 먹던 약을 어린아이에게 비슷한 증상이라고 하여서 용량을 줄여서 먹인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른만 먹어야 되는 그런 의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용량을 줄여서 어린이한테 먹이면 안 되겠습니다. 정제나 캡슐제는 물과 함께 전체를 상쾌해야 합니다. 정제를 쪼개거나 캡슐을 까서 함부로 먹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나 과학자들이 저런 의약품들을 만들 때 이 약은 몇분 만에 녹아서 소장에서 흡수된 다음에 혈중 농도가 1시간 뒤에 얼마 정도 되냐? 이런 것까지 다 설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약의 원형 형태 그대로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증상이 호전되듯 느껴지더라도 절대 처방한 의사나 약사와 상의 없이 용량을 조절하거나 투약을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세균이 다 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한 날수 그대로는 반드시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임신하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수유를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처방하는 처방의나 그 약을 주는 약사에게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약물은 최기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아를 출산한다거나 아니면 태아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구입한 지 오래된 약은 용도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짐작으로 이렇게 복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약을 이렇게 통해 보시면 또는 약을 까보면 그 PTP 포장 있죠? 요런 데 보면 아주 조그만 글씨로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무슨 약인지 잘 모를 때는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약은 폐기하여야 함. 자, 경구투여약도 그렇지만 특히나 안약, 연고류들, 이런 류들은 치료기간이 끝나고 반드시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안약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나 특정한 부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약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안약이라든가 연고류들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거나 오픈했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의약품들입니다. 약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수라든가 다른 유들 같이 먹게 되면 약이 녹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음료수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또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장의 운동을 찬물인 경우에 촉진해서 약효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너무 뜨거운 물일 경우에는 장의 운동을 억제해서 약효가 너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 맹물, 아무것도 첨가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물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약과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어떤 특정 음식들은 약의 효과를 도와주기도 하고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제품, 이런 거와 제산제, 소화제, 감기약, 이렇게 같이 먹게 되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해서 약효가 더디게 나타나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의약품들은 그냥
물하고 같이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녹차와 홍차의 탄닌, 자, 이 탄닌이라는 성분은 수렴작용이라 그러죠. 다른 물질과 흡착하는 자, 이런 성질이 강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항생제, 비타민제, 특히 철분제 같은 경우에 같이 흡착을 해서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죠. 자몽주스에는 간의 효소를 기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약물과 같이 복용하게 되면 그 약물이 간의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몸에 축적돼서 약물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혈압, 당뇨약 뭐 이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자몽주스와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산성과일주스, 탄산음료 자 이런 거랑 약이랑 같이 먹게 되면 위의 산도를 변화시켜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모든 약물은 우리 위에 들어오게 되면 이온화가 되게 돼 있는데 위의 환경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이 약물의 이온화가 잘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일 때 산성 약물을 먹게 되면 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산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음료수랑 같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신신경계에 작동하는 약을 복용하실 때는 일단 알코올 자체가 안 됩니다. 맥주뿐만 아니라 술도 안 되고 특히 맥주나 와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약을 복용하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속쓰림, 가장 흔한 케이스이죠. 그래서 특정 약물을 복용하면 속이 쓰리고 아프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머리카락에 빠짐, 이건 좀 흔하진 않지만 간혹 있는 증상이고요. 어지럽거나 구토가 나는 경우도 흔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럴 때는 바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처방의나 약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약을 처방받았을 때 약을 어디다 보관하느냐 자, 이거 중요한 문제죠. 약이 변질되기 가장 좋은 조건은 햇빛과 습기입니다. 그래서 약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알약이 처방받은 원형 그대로 PTP 포장이건 병 포장이건 그대로 습기가 많지 않은 곳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들이 손에 닿지 않는 곳, 중요한 작용을 하는 약들이 어린 신생아나 영유아들이 복용해서 많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절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 약을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병마다 이름이 다르죠. 근데 다른 용기에 담았다가 그 약인 줄 알고 잘못 투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자체나 용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잠글 수 있는 서랍이나 이렇게 장, 이런 데 어린아이 손이 닿지 않는 실온, 습기가 많지 않은 곳,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냉장고는 뜨거운 곳에 있거나 따뜻한 곳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습기가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약이 더 빨리 변질되게 됩니다. 특정한 의약품 중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하는 그런 특수한 약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만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이것도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변기나 싱크대에 버린다거나 땅에 묻거나 자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예를 들자면 이 항생제를 그냥 버리게 되면 우리 자연계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균들이 그거와 접촉하는 순간 죽기도 하고 또는 그 항생제에 시달리다가 내성을 갖게 됩니다. 자연계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세균들이 내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인간한테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들이 자연계에 자꾸 이렇게 버려지다 보면은 중대한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TP 포장인 경우에는 이상한 물질이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다 까서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구청이나 보건소 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넣거나 단골 약국에 가셔서 폐기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해하기 쉬운 약상식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가 먹는 약보다 효과가 좋을까요? 좋습니다. 원칙은 더 좋습니다만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경구용 약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신속한 약효를 필요로 하거나 또 의식이 없어서 주사제로 투여해야 될 이런 환자들한테만 쓰는 것이 주사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약을 잘 못 먹어요? 가루약으로 먹어도 되나요? 알약이나 캡슐을 만들 때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얼마만에 넣고 위에서 넣고 장에서 넣고 이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깨뜨려 먹거나 이렇게 하면 식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식도에 타격을 준다거나 장에서 작동해야 될 약이 위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기들은 왜 가루약으로 만들어질까요? 어린아기들은 투여할 수 있는 약의 범위가 사실은 좀 좁아요. 갈거나 시럽 형태의 한정된 약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약을 먹었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봉지 더 먹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자, 약은 복용 후에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압을 낮춰야 되는, 급격하게 낮춰야 되는 이런 응급약인 경우에는 복용한 지 1분도 안 돼서 약효가 나타나는 약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약은 2주를 투여해서 약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효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처방한 처방의나 또 약사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약을 바꾸거나 약을 정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약을 더 늘린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루약과 물약끼리 미리 섞어 놓으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루약도 화학성분이고 물약도 화학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 놓고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유기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물질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가루약과 물약 또는 물약과 물약끼리 미리 섞어 놓고 나중에 먹는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약은 꼭 식후 30분에 먹어야 되나요? 약을 식후 30분에 먹으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이 있죠. 밥 먹는 시간. 이 밥 먹는 시간과 약 먹는 시간을 묶어놨다? 이거 뭘 의미하죠? 예,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가장 큰 것입니다. 모든 약은 공복에 먹을 경우에 약효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약은 공복에 먹을 경우에 위벽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거나 또 한꺼번에 너무 흡수가 돼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식후 30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큰 것입니다. 사실은 식후 10분에 먹어도 되고요. 식후 50분에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드시다 이렇게 하는 말을 식후 30분에 복용하라. 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식전에 드세요. 식사하는 도중에 드세요. 식사 직후에 드세요. 이런 특수한 약물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처방이 나왔을 때는 약사쌤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겠죠. 스티커도 붙여주고 요거는 식전에 반드시 복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특수한 약만 잘 지키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약물은 식사하고 30분, 식사한 이후에 30분 요 사이 요때 아무데나 복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건강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약 복용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 자,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의 약은 즐거운 웃음입니다. 즐거운 웃음,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이런 생각,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즐거운 마음,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자, 이런 것들 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의 지식 온 정병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